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가을에 어울리는 두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전에 만들었던 두건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이 두건을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 손님 오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러는데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이것도 이렇게 그냥 헌천에다가 그림 그린 거예요. 패브릭 컬러로 그림 그린 거고 이거는 저번에 만든 거예요. 저번에 만든 건데 여기다가 바느질로 이렇게 꿰맸어요. 오히려 멋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작은 포인트가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볼게요. 그냥 자투리천 남는 거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다가도 이런 천으로 이렇게 그냥 자투리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수도 놓으면 이쁘지만 수놓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딱 몰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빨라가지고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이거 땀으로 바느질로 하긴 했지만 한 것도 있지만 요거는 해갖고 나머지 그림 그린 거 해갖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반짝이를 붙여봤어요. 근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제 검정색을 많이 하는 편이죠. 검정색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예쁜데 그냥 검정색만 하면은 좀 우중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그냥 미싱으로 박았어요. 근데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할 거는 포인트 주는 거하고 이제 두건 하나를 완성할 거예요. 완성하는데 포인트를 줄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거고요. 저번에, 아이고, 뜯어졌다. 저번에 이거를 제가 이제 두건 만드는 간단한 방법인데, 저는 쉽게 이렇게 재단을 하시라고 이렇게 만든 방법이었거든요. 여기 가로가 90cm, 세로가 25cm,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무조건 잘라가지고 요거 밑에 거는 40cm, 요거는 밑에는 이제 15cm.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복덩이 클릭하시면 저 이렇게 구독 누르고서 클릭하시면은 이거를 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참고하시고. 이 천이 저는 이제 그 아까 직사각형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원통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90cm, 40cm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이어서 했는데 이음 자극도 있고 이것대로의 멋스러움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도 되게 간편하고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 두건은 제가 만든 거는 누구나 다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묶기에 달려 있어. 이 두건 자체는 이렇게 짧게 묶어도 되고 길게 묶어도 되는데 거기 딱 좋게끔 했어요. 어느 분이 옆모습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봤고요. 뭔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야, 나에게. 제 장난감 같은 거. 시간만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박아줬는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따라가 볼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오려놨어요. 조각천을 갖다가 오려놔가지고 여기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를 다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풀을 또 발라주세요. 이런 아무 풀이나 되거든요. 풀을 다려서 잠깐 이렇게 해서 어디 보이나? 보인달까? 보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요렇게 여기쯤에 이제 제가 반 접어가지고 위치를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설정해가지고 여기다가 풀을 이렇게 풀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풀이 잘 붙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다리미로 다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노고가 된 건데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40cm, 90cm에서 이거는 박으니까 이렇게 자국이 나잖아요. 그래도 이거대로 멋은 있는데 저는 이거는 통으로 박은 거예요. 그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 이뻐요. 그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헝겊이 크다면 통으로 하셔도 되고 헝겊이 자투리천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을 접은 다음에 그래서 반을 접으면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요 만든 거에다가 이 조각천으로 여기다가 또 언바란스로 붙여볼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칠을 해서 여기다 풀칠하면 고정 이제 박음질을 해도 고정이 되고 좋아요. 이건 저는 제가 여러 사람 전문가들은 알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생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며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로 붙이고 주머니 같은 거달 때도 이렇게 딱 재단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풀칠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그 고정도 되고 바느질도 이쁘게 되거든요. 그거 오늘 아시는 분, 처음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되게 멋스럽다. 그냥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쵸?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